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브레고리 국가들이 매우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먼저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어제 6월 3일에 먼저 이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한번 있었고요. 2.3이었습니다. 오전 1시 48분이었고요. 두 번째 지진은 이 미야코 섬에서 4.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0km였고요. 오전 2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카라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죠. 어제 이 도카라 열도에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와노 세지마 성이라든지 그좀 위에 올라가면 가고시마 현의 이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매우 어떤 예민한 어떤 지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카라 열도는요. 그래서 아마 이 도카라의 법칙, 그래서 이제 그 도카라에서 여러 번 지진 날 경우에 군발 지진이 6 이상의 강진이 난다는 게 화산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고서 그러한 법칙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지진은 이제 미야코 섬. 여기는 이제 오키나와 본섬에서 약 29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은 이제 이시카와. 말씀드렸듯이 이시카와는 일본의 이 주부 지방의 맥위의 맥이라고 생각하려면 시작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이시카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시카와의 과거의 지진들을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카와에서 여기서 이제 그 후쿠이라든지 기후, 그 다음에 이시카와에서 도야마, 최근도 그렇습니다. 나가노, 그러면서 이제 나이치 다음에 시즈오카, 다음에 야마나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가노에서 군마현, 도츠키, 그리고 최근에 이 이바라키와 지바현. 다음에 이 야마나시에서 후지산 그리고 이즈반도, 그다음에 이 가나가와, 그리고 이제 이 사이타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쿄 수도 직하 지진 이런 식의 양상을 최근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도쿄 23구와 이 다마시에서 강진이 두번 났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시카와의 지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이시카와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이런 지진들은 일본의 주부와 간도, 결국에는 주부와 간도면은 일본의 핵입니다. 간도면은 관동 대지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주부지방 같은 경우는 후쿠이 대지진과 여러 가지 뭐 기후연의 히다 산맥, 이 북알프스의 그큰이 활성 단층의 큰 폭발, 그 다음에 이 군마현, 이그 나가노의 군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지역이더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지진이 난 곳이 이제 이 와카야마인데요. 사실 이 와카야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과거에 지진들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지금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 2018년도에 오사카 지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그 최근처럼 이렇게 여기 기이수도라든지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에 계속 지진이 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이후는 큰 어떠한 이 간사이 지역에 대해서는 걱정 안 했었죠, 사실은. 오사카 정도. 오사카도 이제 구마모토에서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치고 올라가는 정도. 뭐그 정도 걱정을 조금 했었죠, 사실은. 그다음에 시가현, 뭐 나라현, 뭐 아이치, 기후, 시즈오카, 야마나시,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요런 정도 생각했습니다. 중앙구조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계속해가지고 뭐 이제 군발 지진이 나버리니까요. 참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긴장을 하고 와카야마 군발, 저기 오사카 군발, 교토 군발.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와카야마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 와카야마에 뭐 안전한 곳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팩트는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뭐 겁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 팩트만 얘기를 하되 와카야마 남부에서 와카야마 현 남부에서 6월 3일 저녁 10시 21분에 지진이 났다. 이거는 팩트예요. 나머지 의견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 저는 기상청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거를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얘기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고, 단 저는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진에 대해서는 한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게 좋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2011년 3월 9일 날 미야기현의 7.3의 강진이 났을 때 그냥 아무런 경고 없이 괜찮다고 넘어간 것이 결국은 어땠어요?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너무 불안감을 자극하는 건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정도,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의 군발 지진이 나서 간사이 지역이 위험해 보이고, 바로 옆에 여기에 효고현, 과거의 고베 대지진, 이 고베시 효고현에, 그 다음에 이그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효고현 북부 대지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지진 근처에서 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어떠한 글쎄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어떤 의견이 들으시고서 팩트인데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일본에 사시니까 얼마나 일본 같은 불의고리 국가에 살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민분들은 얼마나 많이 여기 본인도 공부하시겠어요,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의견을 들으시고, 아, 뭐 이런 의견은 좀 내가 좀 채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위험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시면은 위험하게 조심하시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네 번의 지진이 났고요. 6월 3일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USGS 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최근에 지진이 계속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그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필리핀과 이 인도네시아의 강진들이 여기 보시면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이런 강진에 대해서 6월 3일 어제 6.1 그리고 5.1 어제 그4.8다 어제입니다. 계속 지진 나고 있죠. 4.5, 4.9, 4.7, 4.7. 그래서 이한 군발로 해가지고 벌써 6.1부터 해서 이게 7개죠. 이렇게 계속 그다음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어제 좀 이렇게 계속해서 군발식으로 강진들이 계속 사랑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바오 쪽에 그때 그 얼마 전에 7.0이 났던 그 나바오 쪽에서 그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역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이좀 뭐라고 얘기 되나요? 좀 불의 고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또 4.8,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필리핀 사랑간이 4.9 어저께요. 네, 여기 지금 다바오 쪽이죠. 이쪽이 4.4 어제. 네, 이게 굉장히 4.6, 4.5. 그래서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파푸아 뉴기니를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Y자 곡선의 그 공식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Y자의 모양을
패턴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만을 친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 대만의 지진이 5월 31일 이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자체에 큰 대지진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만의 화롄시엔 5월 31일 이후에는 없단 말입니다. 5월 30일, 29일 계속 연이어서 지진이 나긴 났습니다. 화롄시엔, 화롄시엔, 화롄시엔. 하지만 대만의 지진이 봤을 때 5월 31일 이후에는 지진이 발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5월 29일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났네요. 났죠. 뭐 화롄시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타이동시엔, 타이동시엔 계속 났는데요. 이 5월 31일 이후에는 지금 지진이 없다는 거죠. 대만 쪽에 따라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의 자체적인 큰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보니까 최근에 물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지진이 있습니다. 2009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2009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참고적으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입니다. 18,000여 개의 섬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바섬하고 수마트라의 인구의 80%가 살고 있고, 종교는 87%가 무슬림 순위파입니다. 인구는 2억 3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신분증에 이 종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희한하죠. 종교를 무슨 뭐, 저는 글쎄 이제 중국에 이 신분증이 이렇게 다 어느 민족인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뭐 한족이면 한족, 뭐 조선족이면 조선족 이렇게 뭐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 56개 민족이 있는데 다 민족명을 써 신분증에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도 사실 민족명을 쓰진 않죠. 근데 거의 없죠. 인도네시아는 또 특이하게 신분증이 자기 종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무슬림이면 무슬림, 기독교면 기독교, 뭐 이렇게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여기 보시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이그 수마트라에서 이 서던 수마트라, 이남 수마트라에서 이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30일 저녁 7시 16분 09초고요. 진원의 깊이는 81km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1,115명이 사망을 했고요. 2,180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1,115명이 돌아가셔서 사망을 했으니까요. 이 당시에 지진,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굉장히 큰 지진들이 계속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인도네시아의 2009년과 현재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6월 4일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7.6 이후를 보면은 9월 30일 이후를 이전도 봐야 되지만요. 지금 6.6에서 뭐또 여진일 수도 있고요.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일본을 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강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2021년도 현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지진이 여기 그 간사이 지역 보시면은 7.1입니다. 7.1의 강진. 인도네시아의 9월 30일 날 7.6의 강진이 난그 대지진. 1,115명이 사망한 지진이 9월 30일에 있었고요. 이제 한달반 전에 일본의 혼슈, 여기 지금은 간사이 지역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와카야마, 그렇죠? 와카야마 쪽입니다. 여기 얘기했었죠? 와카야마 현 남부, 그 지역에서 멀지가 않은 곳에서 2009년 8월 9일에 감사합니다. 7.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55분 55초고요. 진원의 깊이는 292km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 말고도 이 당시에 보면은 강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홋카이도에 6.4.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큐슈 쪽에도 강제 있었던 큐슈의 6.2. 9월 3일.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의 강진이 발생하기 한달 전에 6.2에도 강진이 큐슈에서 난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즈 쪽이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서도 이 당시에도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나 법칙의 그것이죠. 뭐, 괌, 마리아나, 뭐, 북 마리아나, 뭐, 저기, 이오지마, 화산섬, 오가사와라, 뭐, 저기, 치치지마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지제도의 하치조지마, 그 다음에 오고시마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 라인. 거기가 2009년에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총 올라온 게 보면은 이즈 제도에서 6.6, 8월 13일.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의 남태평양이 요동을 치면서 큰 지진이 때린 게 9월 30일인데, 그 전에 계속 인도네시아를 치면서 역시 일본을 같이 계속 치고 있다니,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불의고리가 가장 위험한 곳이 일본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 게, 물론 확률적으로 지금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만, 칠레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칠수 있는 겁니다. 미국을 칠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많이. 아무튼 지금, 굉장히, 저희가, 또 이,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켜보면서 계속 좀 우리가 연구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